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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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구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잘 지내셨어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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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은 셰프님이 좀 상처받을 만한 얘기가 있는데 홍 사장님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했더니 김 감독님이 더 질색을 했다. 거북이 모양인데 이게 산이에요? 저기 산이지 뭡니까? 저기? 형 같아 그렇게 들이대지 마세요. 그래 외래 외래 음식도 드시나? 저 파스타 좋아합니다.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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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요? 나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평양면도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네. 전통 스포츠를 하는 우리 CM 선수들이지만 외래 음식을 한번 사주고 싶었어요. 신기했죠. TV에서 보던 분이 나와서 유래인. 이쪽 안쪽, 내가 이쪽 안쪽이고 형 안쪽이에요? 어. 그럼 저기 왜 앉으신 거야? 외래랑 약간 동서양 음식이 약간 혼용돼 있어가지고 저의 요리 그 쿠킹 스킬이 들어가니까 스파게티라고 하는데 그때 선수들이 진짜 배고팠었어요. 점심 먹고 싶은데 좀 찐이네. 근데 막 하고 먹는데 배고픈 건 뭐냐?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빨리 올라와. 숨이 턱턱 막혔죠. 나 힘들어 못 가겠어. 그 쿠킹 스킬이 들어가니까 아마 그 이상으로 올라가겠죠. 왜냐면 파스타는 이제 스파게티와 모든 면 종류를 아울러서 파스타라고 하거든요. 주문 좀 할게요, 주문. 네, 요즘 스파게티와 한 종류가 많잖아요. 김 감독님, 여기 우리 프로와 사준 것 중에 제일 잘했다. 네. 그렇죠, 잘했다. 사이다, 사이다. 물 좀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물 좀요. 물을 본인이 좀 떠줘요, 나가서. 선생님이 말씀이 엄청 많으시거든? 말을 못하게 만드네요. 저런 얘기하고 있었구나. 왜 이렇게 주눅들게 자리접수 이렇게 해줬어요? 멋있어. 되게 괴롭히죠? 아, 주문 좀 하려고 주문을 가시려고. 잘했어. 뭐 보는 거 어렵네. 김미태 감독님도 많이 참은 거 얼굴 빨갛게 달아오는 거 봐봐요. 배고파 죽겠는데. 저도 솔직히 배가 많이 고팠거든요. 저는 되게 그 코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장성욱 씨한테. 왜냐면 음식에 있어서 간섭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배님들 그렇고 감독님도 막 약간 눈치를 주잖아요. 그냥 개별 음식으로 해드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아, 그러니까 1인분씩.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로. 그렇지. 그럼 막둥이가 다 그 시중 들어야 되니까. 빈틈없이 구워. 한 덩어리 더 올려줘서 정말. 혼자서 이 코스 요리를 해드릴게요. 혼자서 이걸 드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다 코스로 다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니, 둘이 신호 다 코스? 그래도 제일 비싼 거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얼굴이 좋아지시오. 혈색이 바뀌었어요. 코스? 아 코스로 오케이 오케이 맛있게 잘 준비해 주세요. 진짜 맛있게 새로운 외래 음식에 대해서 한번 선보여 주세요. 저거 얘기하려고 말이 많았었는데 처음도 코스 시켰으면 나갔을 텐데. 그렇죠. 근데 오늘 감독님은 그거 갔던데 좋지 않더냐? 네. 감독님 혼자 거기 자주 가는데 기가 센 산을 가면 좀 뭔가 얻어가는 것 같아. 심신이 좀 이렇게 강해진다고 해야 되나? 정우 너 왜 웃어? 감독님이 월출산 창공 세 번 올라가면 꼭 이루고 싶고 이루어진다고 30번째 올라갔는데. 아 30번이면 정말. 1년에 제가 이제 산에서 나오는 길을 좀. 아, 그래? 네. 야, 아닌데. 그런 털이 있는데. 네.